이하정 정준호 유산 신경유산 숨기고 거짓 생활했던 이유. 이하정 유산 심경 고백 한 달 내내 눈물받아. 아나운서 이하정이 유산 후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27일 방송한 KBS E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이하정은 유산 소식을 듣고 한 달 내내 울었다고 밝혔다. 이하정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말을 하려면 입이 안 떼진다. 저녁 뉴스를 진행해야 했는데 내 몸 안에 숨을 안 쉬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말이 안 나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하정은 이미 지인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은 상태라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유산 사실을 숨겼던 이유를 털어놨다. 남편 정준호는 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들어가게 되면 저 부부는 왜 저렇게 악재가 많냐고 할까봐 유산 사실을 한동안 숨겼다. 내가 숨기자고 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서 남들이 알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사실을 알리려던 찰나 마침 유산 기사가 터져 더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픔을 겪은 후 부부는 더욱 돈독해졌다. 정준호는 아픔을 함께 겪으니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재미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10년 산 부부 같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정준호 이하정 부부는 이혼설, 불화설 등 악성 루머에 대해 언급했다.